네. 자, 이어서 반종민 소장님의 히든 카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디서 키워드 찾을까요? 네. 폭염주. 폭염주요. 아, 무섭습니다. 좀 너무 덥습니다. 무서워요. 네, 내일도 네. 덥다고 하는데 뭐 지금 딱 관심 가져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지금 올 여름에는 지구 온난화와 그 엘니뇨가 좀 겹치면서 비는 비대로 내릴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폭염이 같이 온다라는 지금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상 기후의 현상이 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남반구 북반구가 있기는 한데 사실상 지금 뭐 스페인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마차에 말 두 마리가 가다가 결국은 이제 한 마리는 쓰러졌고 한 마리는 죽었다라는 얘기 좀 네 그렇죠. 벌써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네. 태국의 경우에는 뭐 체감 온도가 한 50% 이상, 네. 50도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조금 심상치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는, 폭염주를 테마성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료 인상에 따라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에어컨을 키네만해라는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에어컨에 대해서 키게 되면 전기료가 굉장히 좀 많이 나가게 될 텐데 기존에 이제 난방비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결국은 똑같이 제가 봤을 때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적인 그 또한 불만적인 요소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폭염주는 굉장히 좀 한 번은 세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사실상 폭염주는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했을 때는 좀 다소 위에 주가가 굉장히 좀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반영 되는 것이 좀 특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5월 중순쯤인 지금이 오히려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해서 폭염주를 좀 갖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폭염주를 테마성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 네. 주시면서 전기료 이슈도 있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후보 종목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섯 가지 카드 들어왔고요. 뒤집겠습니다. 네, 신일전자. 저도 선풍기 쓰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자,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을 유명한 거죠. 그리고 경동나비의 최근에 컨덴싱 에어컨으로도 이슈가 있습니다. 태경 케미컬, 일진전기, 위니아까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그 태경 케미컬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태경 케미컬은 그렇게 시총이 높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중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시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좀 비중을 좀 적게 매수를 좀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그 액체 탄산 그리고 고체 탄산가스 즉 드라이 아이스 관련된 제조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만약에 폭염이 예측된다 한다면은 택배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드라이 아이스 이슈를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에 따른 사용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일시적인 테마로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주가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5월 때마다 좀 크게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 5월 시점에 급상승을 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력들이 있었지만은 역시나 한 5월 중순 되니까 이슈를 통해서 한번 크게 그 하락을 했던 이슈가 있었고요. 이전에는 6월 때 정도 그러니까 5월 때부터 흐름을 좋게 보여주다가 7월 때에 좀 마감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그 시즌마다 흘러갔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추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시즌적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적절한 이제 구간을 판단을 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하락을 했을 땐 결국은 1년 이상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이 그렇게 큰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경동나비엔 빼고는 그렇게 실적적으로는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는 않거든요. 뭐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왜 경동나비엔이 폭염주로서 엮입니까라고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 경동나비엔도 이제 앞으로는 그 콘덴싱 에어컨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그 평택
그 수소를 통해서 평택 시범 사업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아마 그 백스포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이게 상용화가 된다 한다면 앞으로의 지금 파세코나 그 관련된 신일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은 다소 이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 경동나비에는 결국 계절주의 흐름서 그 여름도 되고 겨울도 되고 이런 전망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들이 다른 종목들은 다 아쉽고 지금 현재 경동나비엔도 역시 좀 주가의 흐름은 좋지만은 가장 좀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드라이 아이스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태경 케미칼이기 때문에 태경 케미칼을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름에 장마도 굉장히 길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장마 오기 전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가 올 때 제일 최악은 장마가 오면서 더운 거죠. 아, 네. 그렇게 맞네요. 네, 급하게.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먼저 이제 건조하게 세게 덥게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네. 이슈는 계속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통한 단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격 전략도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매수가는 그 13,700원 이하 때 좀 매수를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제가 보기엔 단기 스윙 관점으로 16,500원까지 지정을 해 드렸고 16,500원 이상 올라가면은 그때는 좀 어느 정도 그 끝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12,500원대 이하로 내려간다 한다면은 그때는 이게 사실 이번 연도는 그 어느 정도의 테마가 없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많이 덥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오기 전에 지금쯤 미리 담아봐도 좋을 태경 케미컬 네,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